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엄청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지켜봐 왔어. 사고의 규모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그만큼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. 하지만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말지. 여전히 사고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야. 대형 재난은 왜 반복될까? 대형 재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?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0여 년 전 타이타닉호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데. 그 타이타닉은 약 1912년 4월 그 15일 날 그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 당시로는 굉장히 컸던 배였었죠. 길이가 한 260m 정도 되고 증기기관 하나가 우리 3층 가옥 정도의 사이즈인 굉장히 큰 배였었고, 그리고 그때 획기적인 기술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침선이라고 했었던 그 타이타닉호가 어떤 빙하의 그 옆부분이 긁히면서 그 구멍이 나고 거기에 물이 점점 차면서 침몰했던 사건이었죠. 그런데 타이타닉호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도 합니다. 타이타닉호가 폭 150k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에 다가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. 통신사 잭 필립스는 일거리에 짓눌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. 그날 오후 무선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처리해야 할 승객들의 전부가 너무 많이 밀려있었기 때문이지. 그 바람에 그가 중요하게 처리했어야 할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저 아래 어딘가에 처박히고 말았어. 3일 전에 6번, 이틀 전에 5번, 하루 전에는 3번, 그리고 충돌 당일에는 7번이나 들어왔던 정보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? 그건 바로 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. 하지만 필립스는 그 정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정신이 없었지. 사고 발생 70분 전, 바로 근처에 있었던 캘리포니아노의 통신사가 필립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짜증 가득한 고함 소리뿐이었다나. 캘리포니안 호화의 마지막 교신이 끊어지고 70분 후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했지. 만약 그날 필립스가 그 거대한 배의 통신 업무를 혼자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? 보통 사고가 네. 사소한 곳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 어떻게 보면 현대의 재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잖아요. 근데 그 재해 사이즈보다 그 소재는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미 항공우주국, 이 나사에서 화성 기후 탐사를 보내게 되죠. 그때가 1999년 9월 23일이었는데 화성의 기후를 측정하기 위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. 근데 그 위성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6억 달러니까 약 6천억 정도의 그 비용을 들이고 그 화성 탐사선을 만들었는데,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난 후에 갑자기 그 화성 탐사선이 지구와의 교신이 끊기고 없어져 버린 거죠.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. 쓰레기가. 그 원인을 또한 살펴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의 이제 착오, 단위의 통일화가 안 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We're trying not to go too nuts up here, but we think there's a good chance. Yes. Okay, we're ready to light this candle. Let's go to Mars.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. 1986년 1월 28일 그 우주 왕복선인 챌린저 5가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. 그 로켓 외벽에 그 고무링이
다른 부품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발사된 챌린저호는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해버렸어. 모두가 사고 원인을 궁금해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어. 그때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문제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.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유리컵과 얼음, 그리고 작은 봉우링 뿐이었어. When you put some pressure on it for a while and then undo it, it maintains, it doesn't stretch back, it stays the same dimension. 결국 나사는 챌린저호를 실은 로켓 외벽 이음매의 고무링 때문에 연료가 흘러나온 것이 폭발의 원인이었다는 걸 인정했어. 현대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. 그건 마치 여러 개의 나무판을 떼어 만든 나무 물통에서 어느 한 나무판만 짧아도 물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야. 나무 물통의 법칙, 또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이제 현대사회의 대형 재난에 적용되어 쓰이고 있어. 다른 판자 조각이 아무리 길어도 어느 한 조각이 튼튼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이 사소한 오류나 실수가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지. 현대에 오면서 네. 왜 이렇게 더 재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? 우리는 사실 요즘 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. 정말 자그마한 실수,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이 점점 이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더 큰 사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챌린저호의 폭발 원인을 밝혔던 파인먼은 말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기본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?